안녕하세요. 소담공방의 공예 작가 나경입니다. 오늘은 십자수를 놓을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십자수를 놓은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이쁜 캐릭터 너무 이쁘게 잘 놓았죠. 십자수 놓으실 때 도안을 보고 수를 놓는 방법이어서 도안의 중심부터 수를 놓아야 여백이 보시면 여백이 상하 좌우 이렇게 똑같이 남아요. 반을 접었을 때 여백이 똑같이 남아서 작품을 했을 때도 이쁘게 나온답니다. 여백이 많이 남았죠. 도안에 원단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여백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도안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반을 접으시고요. 다시 반을 접으세요. 그러면 꼭지점이 생깁니다. 여기를 수성펜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피시고 여기를 수성펜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수성펜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여기 십자를 그으시면 여기가 중앙입니다. 중앙부터 수를 나서 여백이 고르게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수를 원단이니까 이렇게 접어 놓고요. 수를 안 놓은 원단을 준비하시면 반을 접고요. 다시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피시면 표시가 나죠? 여기를 수성펜으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수성펜은 물에 지워지는 펜이므로 물을 담으면 지워져요. 물을 뿌리거나 수돗물이나 세제가 안 탄 물에 담가 놓으시면 사라집니다. 수성펜을 사용하시면 수놓을 때 편하시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고 도안에 보시면 도안내도 중심이 있어요. 도안 중심을 잡으시고 이 중심점과 도안의 중심점을 맞춰서 수를 놓으시면 상하 좌우 여백이 똑같이 나와서 좋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색상의 수를 놓을 때 뒷면의 실을 멀리 옮기지 않습니다. 같은 색상의 수를 놓게 되면 수 놓은 걸 보시면 여기 핑크색 보시죠? 이쪽 핑크색 여기 놓으시고 일로 넘어가시면 실이 길어져요. 그러면 뒷면에서 봤을 때 실이 길어지면 이 흰 여백에 실이 비쳐요. 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를 잡고 손을 놓다 보면 이 뒤 손가락에 걸려요. 그러면 원단이 울게 돼요. 그래서 길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같은 색상이 있을 경우에는 잘라서 수를 놓고 다시 시작을 하시고 수를 놓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수를 놓으셔야 작품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쭉쭉쭉 가시면 나중에 이 원단과 실의 두께 때문에 작품이 되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울퉁불퉁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모든 수를 한 방향으로 수를 놓으셔야 돼요. 수를 우리 스티치 배우실 때 아래 사선으로 쭉쭉쭉 놓으시고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밑에 들어가는 사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사선으로 쭉 놓으셨다면 모든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을 쭉 가시고요. 올라오는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오시는 이 방향을 꼭 지켜주셔야 수가 완성됐을 때 이 실색의 빛을 반해서 색이 이쁘게 나옵니다. 실에 광택이 약간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면 광택에 따라 색깔도 틀리게 보이거든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수를 놓으실 때 중간중간 바늘을 돌리면서 수를 놓으세요. 실이 꼬이지 않도록 풀어주면서 수를 놓습니다. 실이 꼬이면 수 놓기도 불편하고 수 놓인 모양도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실이 꼬였을 때는 그때그때 꼬임을 풀어야 합니다. 실이 꼬였을 때는 바늘을 잡고 보시면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실을 꼬아 풀어주시고 수를 놓으세요. 저는 이 방향으로 두세 땀 놓을 때마다 바늘을 돌려서 실을 꼬여주고요.
실이 심하게 꼬였다 싶을 때는 바늘을 길게 허공에 늘어뜨리면 바늘이 뚜루룩 풀려요. 그러면서 실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을 돌리고 놓으면서 꼬임이 되지 않게끔 풀어주면서 수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크로스 스티치가 이쁘게 나온답니다. 꼬임 상태로 수를 놓게 되면 크로스 스티치 한쪽은 넓고 한쪽은 얇게 나와 수가 이쁘지 않거든요. 이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실 가닥이 두 가닥으로 놓잖아요. 실은 보통 여섯 가닥으로 시작을 해요. 보시면 실이 가닥 수가 많아요. 이 가닥을 자르실 때 저는 보통 60cm 정도 자릅니다. 반으로 접으면 30cm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60cm 정도로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좋고요. 너무 길면 실을 놓다 보면 보풀이 생겨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는 실이 얇아져서 이쁘지 않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바늘을 실을 빼실 때 제가 처음에 빼신 것처럼 실을 바늘 접어서 가운데 두 가닥을 쭉 잡으시고 가운데를 잡으세요. 그리고 한 가닥을 쭉 빼시면 안 엉키고 잘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에 있는 걸 잡고 다시 쭉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빼시면 안 엉키고 잘 빠지거든요. 여섯 가닥도 이렇게 빼시면 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실을 빼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작품이 큰 걸 놓으실 때는 실이 보시면 같은 색상이 여러 군데로 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놓다 저기 놓다 하시면 틀리기 쉬우니까 깔끔하게 놓이지도 않아요. 실을 자주 바꾸더라도 한쪽부터 차근차근 놓아가면서 넘어가시면 수가 이쁘게 나온답니다. 도안대로 채워가면서 놓는 방법으로 수를 놓으시면 초보자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십자수 원단을 준비하실 때는 이 도안보다 여백이 5에서 10cm 정도 여백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쿠션 하실 때도 좋고요. 시계 하실 때도 좋고요. 엣지 하실 때도 좋아요. 여백이 너무 없으면 쿠션 만드실 때 너무 바짝 잘라야 되고요. 시계 만드실 때 이 원단이 여백이 없어서 원형으로 그리다 보면 여백이 없어 덧대서 시계를 조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백을 넉넉히 주고 원단을 준비해서 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틀을 가지고 계시면 수틀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틀은 제가 사용하는 수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자수도 놓기 때문에 프랑스 자수에 얇은 천을 끼우다 보니까 자주 빠져서 작은 원에는 제가 천을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원과 큰 원이 있어요. 수틀 위에 보면 나사 부분이 있어요. 나사를 돌려서 작은 원을 분리를 하시고요. 작은 원을 먼저 놓으시고 원단을 올리신 다음에 큰 원을 올리시고 나사를 푸셔서 원단에 나무에 수틀을 끼우십니다. 그럼 이렇게 평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원단을 평평하게 맞추시고 나사를 돌려서 우의 원형을 조여줍니다. 그러면 수틀에 원단이 끼웠죠. 원단이 팽팽하게 당겨졌으면 수를 놓으시면 됩니다. 수틀을 사용하여 수를 놓으시면 수가 이쁘게 나와서 예쁜 작품이 나옵니다. 십자수 초보자는 실 가짓수가 적은 도안을 골라서 수를 놓아보세요. 그러면 쉽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십자수를 이쁘게 놓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